자, 아프리카 TV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 데이터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쿠폰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미디어 플랫폼 조금 더 큰 기업, 안정적인 기업을 보자라는 의견에서 CJEN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쿠폰과 CJENM,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김명수 PB님의 CJENM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CJENM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라는 게 있는데요. 요 결과에서 2020년 27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이때 시청점유율에 KBS가 1위고 그 2위가 CJEN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MBC나 SBS보다 CJENM이 2위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TV를 통해서 CJENM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 판매액이 개국 첫해 그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난 5년 동안 24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CJENM 같은 경우에는 OTT 쪽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만 알고 있지만 OTT 아시다시피 웨이브와 티빙이 있습니다. 그중에 티빙이 CJENM의 자회사인데요. 독립법인 출범 1년 만에 유료 가입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한 3분기 기준으로 180만 명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2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고요. 결국 CJENM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전략의 핵심축은 티빙이다. 지금까지는 텔레비전으로 보던 거를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TV를 활용하더라도 결국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TV로 보시기 때문에 이 티빙, 즉 OTT에서도 분명히 강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뭐 이쪽에서 드라마 제작하고 있고 이런 거는 다 아시다시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안 드리더라도 요 3분기 매출액도 7%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보다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 뭐 비수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2분기에서도 좀 많은 호조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티빙이 다시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요 CJENM 또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효과가 굉장히 지속되면서 CJENM에서 방송하고 있는 게 환승연애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스트릿 우먼 파이터 그리고 유로 2020 잘 들어보시면은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환승연애 유니스포들 뭐 젊은 여성분들께서 많이 보는 프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0으로 TVN을 좀 많이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좀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CJENM도 아프리카 TV와 마찬가지로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다면은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JENM 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능, 드라마 할 것 없이 스포츠까지 하고 있고 뭐 커머스도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CJENM 앞으로 좀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CJENM 주셨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쿠콘입니다. 오늘 두 분 다 이 코스닥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쿠콘은 어떨까요? 네, 일단 플랫폼주에 대한 시각 쪽에서 한 종목 찾아봤는데요. 네네. API라고 합니다. 네네. 요즘 어려운 영어 단어 많이 나옵니다. 네, 뭐죠? API?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레고 블록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고 블록이요? 네, 소프트웨어인데 미리 조금씩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의하시는 분이 좀 이쪽에 맞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갖고 있던 거를 결합해서 조합을 해서 그쪽에 사용자 맞춤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나 공공기관 같은 대부분의 많은 핀테크 업체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최근엔 증권사나 특히 은행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또 이 관련된 업체 업력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미국의 비슷한 업체가 플레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15조가 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쿠콘은 그에 비해서 뭐 많이 떨어지지 않는 회사인데 당연히 나스닥 IPO가 만약에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비슷한 그룹에 대한 밸류를 생각한다. 그러면 올라가야겠죠. 네,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진입 장벽이 워낙 어느 정도 기존의 납품 업체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지식재산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20%대가 훌쩍 넘습니다.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마이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 일을 가지고 또 업력을 이끌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앞으로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올해 매출도 일단 20% 이상 증가한 630억 정도, 네. 영업이익이 160억으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약 한 38% 성장하는 220억대 영업이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플랫폼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종목들과 그리고 여전히 확장세가 나가는 가장 큰 특징은 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른 물음을 대답을 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쿠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 업체인데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합을 해서 맞춤형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뭐 미국의 플레이드 같은 경우 아직 상장을 안 한 거죠? 안 했습니다. 네, 예.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비슷한 괴의 테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쿠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쿠콘부터 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세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주가 네. 흐름 어떻게 좀 체크할까요? 네, 상장할 때 당시와 함께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월봉입니다. 즉, 그때 나와서 부각받다가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때 중요한 가격대로 보게 되면 약 한 8만 원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크게 이탈리아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은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데 시장이 좀 정체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약간 매물 압박 좀 나오는 가운데 네. 약 한 8만 3천 원대 밑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이어지고 있는 한 10만 원대, 손절가는 7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쿠콘에 대한 가격 전략, 목표가 일단은 한 1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다음 CJENM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CJENM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CJENM도 마찬가지로 2분기 때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네. 보이다가 근래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17만 6천 원 선 아래 21선이 지나기 때문에 이쪽을 아마 매수할 수 있다면은 이 가능성 17만 3천 원, 17만 6천 원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조금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네. 17만 6천 원을 매수대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원까지 20만 상승할 수 있다면은 1차 정도로 반 정도 매도하면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마치 밑에 121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 5천 원 정도를 손절가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이어나가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랫폼의 미디어 플랫폼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CJENM의 목표 가격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TV를 확인해봤는데요. 이것의 대안주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각각 CJENM과 쿠콘 대안주로 한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일단은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뭐 테이퍼링 시작하느냐 이게 가장 또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미수 대표님. 네, 그런 걸 다 떠나서 신흥국 입장 쪽의 한국이란 데 대해서 네. 뭐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어지는 미국의 이슈들 많은데 그보다는 주목해야 될 게 MSCI 리뷰 같습니다. 그 부분 네. 때문에 계속 항공물을 줄이고 있고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위축되는 시장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변동성 커지는 부분들 일단 11월 초는 대응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11월의 시작은 조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준비를 해놓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병수 PB님. 맞죠. 11월 첫 매매 이제 시작이 될 텐데 3분기 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외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실적 장세로는 이어지지 않을까. 실적을 보시면서 투자에 이어나가면 좋은 성토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뭐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